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장마감 시황. 예,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 가셔서 한부모 가정 문의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여의치 않으시면 여기 초록부산 어린이재단, 예, 또 두 분 더 해주셔갖고 339분 실천하고 계시고, 예,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예, 많이 해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들 예, 모두 다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뭐 투자나 이런 것도 다잘 됩니다. 거짓말 같지만 네. 예,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한국 국채 10년물 네, 오늘 주봉인데요. 거의 뭐 도치 형태를 지금 띄고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 장기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채 동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거 좀 참고 좀 하시고. 코스피 빅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수리바닥, 네,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후에 상승. 자, 그 다음에 구름대, 예, 엄청나게 얇아졌고 저항이 없어졌습니다. 예, 조만간 여기 기준선 위로 넘을 걸로 보이고요. 후행스팬 캔들 위에, 네. 그래서 앞으로 요 11월 달 상황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27, 30을 넘는다면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팬데믹 사태 하락 초입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일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나름 좀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쓰리 바닥이면 예, 바닥은 아주 튼튼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코스피입니다. 일봉인데요. 예, 오늘 조금 매수에 들어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스타캔들의 고점을 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운봉의 저항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여기 추세선, 예, 여기 연결을 했더니요. 예, 조만간 올라가더라도 여기 예, 저항 받을 걸로. 그래서 고점의 저항,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 자, 240분 봉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3산 후에 지금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예,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죠? 예, 매도 거래량에 비해서. 그래서 페이크성일 가능성이 있고,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조금 네, 1130원 좀 들어왔고요, 매수세.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보십시오. 요 구름대 지지하는 거.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제가 이제 요 파동을 저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1파, 2파, 예, 그 다음에 현재 3파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3파도 좀 보시면, 자, 3의 1파, 3의 2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 이제 올라간다라면 예, 무서운 3의 3파가 남아 있습니다. 예,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가고 가장 힘 있는 예, 3의 3파다. 아, 그러면 이제는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예, 왠지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지표값도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라고 제가 여기 피보나치를 그려놨습니다. 예, 78%까지는 안 갔고 61.8% 살짝 이탈하고 예, 지금 그러고 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예쁘게 떴죠? 네. 모닝스타? 네.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 후에 예, 요 밑에서의 예, 조그만 스타 캔들. 네. 그래서 모닝 그러면 기분이 좋죠? 예, 올라가는 그런 반전 패턴이 뜨고 있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표값으로 봐도 예, 지금 네, 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야,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안 사요. 네, 거래소 이런 데서 절대로 안 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캔들 패턴, 네, 하람미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이제 진정한 하람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저점 1125원을 찍고 오늘 1130원 마감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상승으로 가는지 바닥을 찍고 한번 저랑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표값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킬 모양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체별 매매 보면 제가 왜 외국인들 뭐라 하냐. 지금 개인하고 기관하고 계속 주고받고만 해요. 보세요. 관망. 예. 뭐 코스닥에서 뭐 조금 샀다? 예.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온리, 뭐만? 예. 선물만 갖고, 지금 요렇게 난리치고 있다. 예. 비차액도 이 정도 나왔고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장 투자 주체 보시면, 네, 안 사요, 거래소. 사질 않습니다. 여기 언제죠? 예, 10월 중순부터는 아예 없어요, 물량이. 외국인은. 제 외국인만 보거든요. 네. 코스닥? 자, 나름 이렇게 페이크를 쓰죠. 네. 그 다음에 비차익? 팔아요. 산게 없습니다. 네. 선물? 네. 샀다 팔았다. 네. 완전히 갖고 놀죠. 콜? 네. 풋? 네. 지금 얘네들이 풋 쪽에 엄청나게, 물론 이제 그 헷지형으로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계속 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투자 일지를 보시면, 네, 아직까지도, 요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시자금 잠깐 보시면, 10월 26일자, 예. 증감을 보면, 네, 뭐, 큰 뭐, 증감은 없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요 끝에서 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플랫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엔, 무슨 뜻이냐. 요 6만원대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 팔아요. 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만 하고, 결국엔 뭐냐. 외국인들은, 다른 쪽에 이제 돈을 저기 지금 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채입니다, 국채. 예, 저번에 그때, 상호 투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마무시하게. 그럼 만약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지금부터 이제 국채 팔기 시작하고, 예, 선물 팔고 그러면, 예, 걔네 완전히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예, 그죠? 예,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자, 제 말씀을 드린 대로, 쇠기형, 네, 에이파, 비파, 예. 이거 엔딩 다이아고날,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용어 안 쓰고 그냥 쇠기형. 드디어 붕괴시켰죠? 네, 이런 겁니다. 예,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제가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 보면, 복합수치 42에 해당되는 요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추세 구간인데, 예, 그거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결국엔 이 고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고점. 네. 고점. 자, 일봉을 보시고,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쓰리 고점. 네. 요즘 왜 이렇게 쓰리고가 많죠? 저도 참 신기한데. 네, 쓰리고. 고, 하락. 그 다음에, 패턴 꼭 기억하십시오. 도치 뜨고 나서 저점 깨면 내려온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전환선 기준선 밑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예, 서서히 삼성전자도, 예, 이제 고점 부근, 요 박스권인데요. 예, 이탈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지 않고 잘좀 보시고 외국인 좀 팔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름대와 23.6% 라인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 지지 여기 200일선과 38.2% 라인.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네, 이거 이겁니다. 결국엔 요 이탈을 했고요. 상승삼각형에 대한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초단기 요 추세를 이탈 후에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 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큰 A파, B파, 그다음에 이제 C파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월봉이고요. 자,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요 8, 9, 10월 달에 요 윗그림자 매도 압력, 네, 이쪽 부분이죠.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횡보, 그 다음에 후행스팬, 네, 몸통에 붙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매도 압력을 받는 겁니다. 위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거래일 남았죠. 10월 달.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장 조금 거시기 한게 LSR 스퀘어드 지표가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고고고 그죠? 고고고 되면 이제 내려와야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점을 형성할 때, 얘가 고점을 형성하고 요거 저점을 형성할 때가 여기 바닥이 되겠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일목수치를 찍어 보면 최고점에다 찍습니다. 찍어 보면 네. 복합수치 요 33에 한달 지났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달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복합수치 40이 해당되는 달이 언제냐? 요 달이거든요. 예. 내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올 11월, 12월하고 내년, 그 상반기까지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요 지표는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얘도 고점이고요. 그럼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그죠? 맞지 않습니까? 얘가 고점이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내려왔다가 저점, 고점, 예, 이렇게 형성이, 단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복합 수치 40이 해당되는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되돌려 보면, 예. 자, 이렇죠? 정확하게 78.6% 라인 걸려 있죠? 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이게 한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A파, B파 지금 현재 네. 시파 진행 중. 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2270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는 횡보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그죠? 네, 그래서 2270잘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은 반등이 들어왔죠. 예쁘게 들어왔는데 거래량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예. 네. 평범하고. 그래서 여기 요 추세선은 이제 걸릴 것 같아요. 아주 초단기 여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쇠경을 지금 이탈한 형태고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방향성을 정할 건데 자 위로는 저항이 많고 자 아래로는 지지가 약하다. 네,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현재의 이제 이 모습만 봐갖고는 네. 요 구름대를 이제 이탈할 경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산 과정이 일어날 건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건지, 거래량이 안 받쳐줍니다, 지금. 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승의 무게보다는 앞으로 위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하락이다. 그럼 앞으로 지지는? 네, 요거, 2130대, 200일선이거든요. 네, 요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215.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그어 놓겠습니다. 요거, 예. 뭐, 어딘지 아시죠? 여기 고점? 네. 그래서, 지지선은 2220 정도, 그 다음에 요거, 말씀을 드린 2130 정도,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없어요, 밑으로. 예. 없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피보나치를 항상, 이렇게 어떤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나옵니다. 예, 의미 있는 지지 구간.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있네요. 그렇죠? 네개 정도.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 흐름,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오늘 매수세 조금 들어왔네요. 그죠? 여태 지금 고점을 찍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봉. 네. 반등 들어왔습니다. 네. 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얘도 지금 하락 추세. 멈출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멈출지 여부는. 네. 그다음에 일봉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네. 요두개 합치면 bullish engulfing, 예, 장악했죠. 예, 거래량 들어왔고 들어왔고. 아, 그다음에 RSI 스퀘어드 지표, 예,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예, 요세 개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음봉, 음봉, 잘 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후행스팬 같은 경우 캔들 밑에 있고, 예, 일시적으로 반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상당한 이제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예,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또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고점들 잘 판단하시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봉 후에 일시적인 반등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잘 보십시오. 자, 내려오는데 예, 얘도 올라가지요. 크로스 나고. 그러다가 0선을 0을 못 넘잖아요. 그럼 추세적으로 못 올라가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얘가 크로스 나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올라가는데 여기 0선이죠. 이거를 극복을 못 하고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영선을. 여기도 영선 통과. 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닐지는 요 RSI 스퀘어드 지표로 확인해 본다. 예, 거래량 확인한 거 잊지 마시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콜인데요. 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 엄청 들어왔죠. 일시적인 상승인 것 같은데, 이 흐름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네. 그 다음에 풋을 한번 볼까요? 풋은, 네, 여기 이탈을 안 하는 거, 그죠? 거래량이 많진 않죠? 네. 그래서 팽팽한데, 지금, 네, 얘도 이제 박스권인데, 방향성을 봐야 돼요. 네. 그거 제일 좋은 게 요겁니다. 풋콜 레이시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래량하고, 네,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이제 봤더니, 여러분 요거 이제 중요한 팁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요? 예, 네,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요렇게, 자,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00인데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100 밑에서 상승할 때는 주로 이제 100이나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면 100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푸콜 레이시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21선입니다. 여기 21선. 이 초록색 선에 평균한 게요 21선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저점을 찔, 선물이 저점을 칠 때, 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고점을 치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할 때도 보시면, 자, 어때요? 자, 요100 근처에서 놀지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횡보죠, 지금. 횡보. 예. 자, 하락, 상승, 아, 반등, 지금 횡보인데, 횡보할 때도 보시면, 어때요? 예, 요 21선이? 예. 이렇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다가 지금 요 근처에서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앞으로 얘가 요 21선, 21선, 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예,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21선이 방향을 트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렇게 고점을 찍고, 여기서 삼봉 형태를 띄고 무너지고, 여기도 지금 삼봉인데 지금 횡보는 하고 있어요. 그죠? 얘는 올라갔었는데.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보십시오. 푸콜 레이시오. 예, 요거는, 보시면 있어요. 여기.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뭐예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요100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21선이. 예, 그래서 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하시라. 예, 결국엔 지금 뭐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올리는 건좀 부담스럽고, 예, 어떻게든지 끌어갖고 전좀 쪽쪽 빨아먹으려고, 예,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네, 선물인데요. 예, 38.2% 라인 지금 추세 이탈하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오늘 잠깐 좀 보시면, 네. 어떻죠?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21만 계약, 네, 19만 계약, 그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직은 위에 있죠, 그죠? 네. 근데 주가는 서서히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잘좀 보시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선물 갖고만 장난칩니다. 2845 계약. 그 다음에 포지션을 보시면 매수 만계약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개인 네 매도 얼마 없죠 네그 다음에 기관 네 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포지션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잘좀 보시고 그런 것만 참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얘네들은 예, 밑으로 뺄 의향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얘가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삽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지들이. 예. 자, 그다음에 ADR 값이 아니라 섬, 저거 국채 3년물 조금 샀어요. 자, 10년물 조금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엄청나요, 이게. 예. 그죠? 예. 억원이니까 13조 4천억 원이나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국채 10년물하고. 자, 3년물은 더 많아요. 그죠? 예. 25조 갖고 있습니다. 25조. 엄청나죠? 아무튼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짭짤한 게 아니죠. 어마무지하게 돈을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38.2% 라인에 이탈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있죠. 거래량 보세요. 어때요? 많아요? 어제보다 적죠. 페이크 쓰는 겁니다. 계속. 예. 자,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방향성 잡을 것이다. 그래서 구름대 하단 300선. 네.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네. 지금 다시 기준선 전환선 근처에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
떨어지게 되면 이쪽처럼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죠? 이러다가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그냥 구름대 밑으로 여기. 근데 얘도 지금 이러다가 여기서 좀 헤매다가 툭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항상 외국인 동향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중국 애들 시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움직이는 폭,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아무튼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40분봉인데 예, 다시 이제 그 박스의 중심에 또 다시 와 있습니다. 예, 왔다리 갔다리. 예, 잘 좀 보시고. 자, 거꾸로 좀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 박스권을 넘어설라고. 근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예, 300을 돌파해야 돼요. 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어떻죠? 예, 이제 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 네, 240분 봉을 보시면 네. 자, 이제 뭔가가 이제 힘을 낼 때가 됐는데 예, 상당히 좀 꺼림직하죠. 거시기 합니다. 일단은 요 추세는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잘 좀 보시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그런 부분만 네. 이제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을 싣고 올라가게 된다면 얘는 좀 날개를 좀 다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고점들 300 부근이 상당히 지금 네.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박스권으로 갈지, 네.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다시 밑으로 내려올지는 두고 봐야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저걸 안 해요. 네. 자,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된다. 네.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진짜 꾸준히 해주시죠. 네. 한 번, 두 번씩 해서, 진짜 최고의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 동참 부탁드리고,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책임에 따라 투자하시고, 예,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